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프라이팬 하나 바꿨는데 요리할 맛이 나고요. 요리가 맛있어지고 빨라집니다. 무쇠는 다르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무쇠 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수 강민주입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영이고요. 네. 우리가 어머니들의 로망이실 거예요. 맞아. 근데 무쇠 편 비싸서 하나하나 사서 모으셨다면 오늘은 저희 풀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게 좋은 구성 준비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쇠요정, 아니 무쇠요정이래. 무쇠패드라고 하면 약간은 좀 투박한 디자인을 생각하셨을 텐데 무쇠의 본질은 그대로 하지만 유럽 감성의 디자인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시간에 코시노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무쇠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코팅팬 쓰다가 스텐팬으로 바꿨다가 진짜 끝이라고 하는 게 무쇠인데 네. 무쇠는 투박해, 너무 무거워, 네. 쓰기 불편해, 비싸, 뭐 시즈닝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진짜 단점은 싹 빼버리고 장점만 고스란히 담았는데 그렇죠. 무쇠 멋있기는 한데 약간 유럽의 그러니까요. 그런 요리사 남자 요리사들만 좀 쓸 것 같은 지금 보시면 느낌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쇠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순철, 강철, 주철이 있습니다. 근데 무쇠는 주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지기 쉽기 때문에 두껍게 만듭니다. 그럼 음식물까지 얹으면 더더욱이 무거워요. 맞아. 그래서 어머님들이 야 기름칠도 해야 되고 무겁고 이러니까 못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잠깐 잊으시고 잊어요. 지금 함께 하시는 코시노와 함께 해보시면 보세요. 힘들다. 우선은 세련된 디자인에 만족이 되실 거고요. 네. 또 하나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두께를 보시면 정말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은 두께 하지만 이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철의 느낌은 고스란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판넬로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무쇠는 너무 두꺼워. 투박해 그랬다면은 그렇죠. 800톤의 압축으로 네. 눌러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밀도감이 촘촘하게 네. 해보시면은 아니 요리가 금방 빨라져서 무쇠 장점을 그렇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얇고 예쁜 디자인 맞아요. 그러면서도 길들이실 필요 없게 네. 프리시즈닝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들러붙지 않아요. 원적에선 방출하기 때문에 네. 고기 한번 구우시잖아요. 생선 한번 구우시잖아요. 네. 맛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오일로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블록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스페인 감성의 디자인인데 오일이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일 조금만 써도 늘러붙지 않아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두껍게 생각했던 그런 주철팬이 얇게 재탄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유럽 감성의 디자인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서 제대로 된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주철팬, 무쇠팬 하면 아, 열 보존성이 좋던데 그쵸. 이런 생각 하시지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얼마나 이 열 보존율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보세요.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쇠팬. 이 코시노가 쭉 가열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빼가지고요. 바로 얼음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얼음에 살짝 넣고요. 보시면 제가 쭉 한번 돌려볼 텐데 바로? 끝에서 이제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뜯었어요. 이걸 덜어내고 제가 앞쪽에다가 지금 팬에서 지금 열어내서 내려왔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우유를 싹 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음물에 방금 담갔던 거잖아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끌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실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맞습니다. 따뜻할 때.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빨리 먹으라 하는데 네. 음식 다 드실 때까지 따뜻하게 그러니까 보여. 정말 제대로 열 보존율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무쇠팬이라고 네.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끓이다가 살짝 이제 잊으면 이렇게 이제 옆집 엄마가 살 뺐더라. 이제 이거는 하다 보면 요즘 이렇거든요. 보세요. 이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코시노는 제가 물을 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리 탔더라도 전화 통화하면서 카레가 탔더라도 지금 보시면 보글보글보글 위로 떠오르죠. 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를 내가 막 이렇게 국자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 그냥 알아서 똑 떨어지죠. 프리시즈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옆으로 가져가서 덜어내고 이걸 한번 닦아낼게요. 닦아내고요, 고객님. 고객님들 더더욱이 놀라실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프리시즌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 쓰기 어려워 불편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제가 딱 닦아내고요. 네. 여기다가 바로 한번 지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단 한번 싹 해보면 네. 보통 지단이라고 하면 얇게 붙여내는 거예요, 고객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를 아 무쇠팬에서 지금 방골에서 떠왔는데 무쇠는요, 고객님 열 전도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맞아. 무쇠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불을 껐어요. 어머. 불을 껐어요. 보여드릴까요? 불이 껐어요. 없어요. 불이 없는데도 그냥 여기에서 단열로? 바로 지단이 딱 만들어지는 거. 어머, 어머,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더더욱이 놀라실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코팅팬을 쓰는 게 이것 때문에 썼던 거잖아요. 코팅. 그러니까 무쇠팬은요 고객님 내가 불에서 내려놓더라도 그 보존율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좋다. 근데 쓰기 편하고 열 보존율이 좋고 근데 디자인까지 예쁘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 놓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이죠. 자 여기에 무쇠팬은요 가장 중요한 거 더더욱이 가리는 여론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인덕션 위에다가 네. 얹어놨습니다. 고기를 딱 얹자마자 순식간에 쫙 끌어올릴 거예요.
담아 쑥뚜껑에다가 살짝 구워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맛이 다르잖아요. 어머, 겉에서부터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까지 곳곳이 딱 익어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객님 원적의 선이 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안쪽까지 딱 들어가면서 훨씬 맛이 좋게 뒤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죠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익어나가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 무쇠 팬에다가 요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디쉬로 갖고 오죠? 그럼요. 그렇죠. 이거를 갖고 제가 바로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완전 무슨 딱 옮기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이 팬 위에다가 바로 가니쉬로 올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올리시면은 삼겹살에 김치를 맞출 건데 오히려 네. 같이 올리면은요 가장자리 그렇죠. 올렸는데 쳐버려요. 나중에 올리셔야 돼요 얘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양념 올리잖아요. 손끝까지 딱 올리면 이 위에서 양념까지 지글지글 되면서 기가 막힌 요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고기 한번 받자마자 고기 한번 생선 한번 구워보시면은 네. 이거 똑같은 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겉이 돼서 육즙은 빠지는 자가지 않데 네. 안까지 촉촉하게 익어서 그렇죠. 이건 무쇠 관점에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네. 모든 여론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5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 팬이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무쇠 팬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도 더더욱이 이런 쉐입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빠에야라든지 아 이렇게 빼서 꺼내서 보내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빠이야 저희가 사각 스퀘어 팬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럽풍의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오븐에 넣으셨다가 꺼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제대로 된 유럽의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 야외 나갔을 때 그렇죠. 느낌 있거든요. 캠핑 가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캠핑 가서 그렇죠. 비싸요. 캠핑에서 오시면은 네. 우와 이거 완전 전골. 저희 대박이다. 샤브샤브에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요 고객님 제가 더치팟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식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뭐 있어요. 그렇죠. 어묵국을 우겨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무쇠 느낌 그대로 뿐만 아니라 저희 앞쪽에 저희 간택기에다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를 해봤는데 무쇠팬은요 고객님 불맛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아. 제대로. 그러니까 옆에 불까지 다 올라오면서도 여러 가지 요리들 뭐 여러 스테이크나 아니면 이런 전이나 저희가 사각과 뭐 빠야 이런 정말 특이한 유럽의 느낌을 즐기실 수 있는 무쇠팬의 디자인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요리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치? 근데 무쇠팬 다 좋은 거 아는데 어머 코팅력이 따로 필요가 없는 프리시즈닝까지도 네. 되어 있대. 근데 오늘 5종을 다 가져가신데 한 달에 36,000원 네. 저희가 사이즈별로 다 챙겨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영 쇼핑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 기다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주문 전화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무쇠팬 풀세트로 5종 세트 가져가신 겁니다. 뭐 후라이팬도 28cm, 23cm 다 드릴 거고요. 네. 24cm 파이어팬에 더치팟에 스퀘어팬까지 다 가져가시는데 한 달에 36,000원으로 나눠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가격 네. 부담이 없어서 아니 이거 진짜 무쇠팬 맞나요 싶으실 텐데요. 네. 오히려 무쇠의 단점은 싹 다 걷어낸 하지만 장점은 쓱 가져왔기 때문에 네. 맛이 달라져요. 남편분들이 사실은 무쇠팬 이렇게 방송 보면 가끔 해요.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사고 하나를 싶은데. 딱 집으면 가격도 너무 비싸고 비싸요. 그리고 얘는 이게 딱 봐도 이거 무슨 무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거워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무쇠팬 주철팬은 기본적으로 고객님 약간 좀 두툼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여러 가지 뭐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또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두툼해요. 무거워요. 음식물까지 올라오면 더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딱 느낌을 보시겠습니다만 약간 뭔가 관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아 내가 뭐 맞아 투박해. 근데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 측면인 거죠. 무거운 거 관리가 어려운 거. 근데 여기 예쁘기까지 지금 만나시는 코시노가 우선은 예쁘고요. 네. 그 다음에 가볍습니다. 왜? 두께가요 지금 고객님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얇아요. 기술이에요. 이게 고객님 아까 그 두툼했던 주철을요 네. 쫙 누른 겁니다. 800톤으로 그러니까 조직은 치밀하게 똑같은 거예요. 800톤의 힘으로 쫙 눌러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프리시즈닝 미리 시즈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밀도감이 촘촘해졌어요. 굳이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맞아요. 과학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네. 어머 그럼 훨씬 더 덜 무겁고 투박하지 않아서 디자인은 너무너무 예쁜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죠. 네. 무쇠팬. 오랫동안 안 쓰고 딱 오랜만에 꺼내놨더니 가장자리가 녹슬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거 때마다 막 오일 발라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 없어 그렇게 복잡한 거 못 써. 프리시즈닝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길들일 필요 없기 때문에 진짜 네. 편하게 호두루 맛으로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 무쇠가 가지고 있는 장점. 네. 원적의 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고기 하나 구우면 소강까지 촉촉하게. 그렇죠. 블록형 오일로도 있기 때문에 잘 네. 들러붙지 않아요. 조금만 쓰셔도 훨씬 더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
진짜 네. 무쇠의 단점은 싹 다 빼고 장점만 어.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요. 무쇠의 가장 큰 장점 어. 끝까지 맛있어요. 끝까지 맛있어야 돼요. 먹는 내내 열 보존율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거 좀 달군 팬입니다. 네. 이거 살짝 불을 끄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얼음물로 가져갈게요. 얼음인데 완전 이거 살짝 진짜? 한번 담궈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오. 기포가 생기지 아직도 오. 끓어넘쳐요. 근데 이 보통 아. 팬이라고 하면은요 어. 이거를 불에서 내리면 어. 바로 식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우유를 딱 얹어보면 아. 지금 끓고 있어요. 고기 먹을 되지요. 고객님 이러니까 주철팬 쓰는 거예요. 그냥 어. 따뜻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끌어넘치잖아요. 뜨거워요. 그렇죠. 이 정도로 어. 보존력이 남다른 게 무쇠인데 네. 무쇠의 장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 무쇠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거는요 저희가 프리시즈닝을 안 한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 여기다가 좀 탔어요. 탄데 어. 위에다 물을 얹어도 어. 지금 보시면 어, 탄데 위에 물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이거는 정말 몇 시간 동안 담궈놔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코시노는요 살짝 물만 얹어도 오. 밑에 게 둥둥 뜨는 느낌입니다. 어머. 그렇죠? 어머. 싹 올라오죠. 뭔가 부푼 게 쫙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를 제가 옆으로 가져갈게요.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 물을 살짝 덜어내겠습니다. 어머. 덜어내고 그냥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깨끗해졌죠. 이걸 한번 싹 닦아내고요. 고객님. 네. 여기에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팬을요 이렇게 태우고 나서 그럼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버려야지. 근데 여기다가 지단을 한번 해볼 텐데 아니, 기름도 안 묻고요. 기름 안 묻고 어머. 아니 무쇠팬에는요 고객님 어머니 어. 아실 거예요. 야, 무쇠팬은 정말 쓰니까 좋던데 그치요? 음식이 맛있고 그러니까. 빨리 되기는 한데 사실은 기름 너무 많이 써야 맞아요. 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아유, 나 바쁜데 어. 쓸 엄두가 안 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어? 보시면 어머. 이 열 자체가 빨리 전달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사방사방 올라오죠. 이걸 제가 한번 딱 잡아가지고요. 어. 제가 딱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지금 어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머. 지단이요. 지단이 이렇게 어머, 한 어머. 번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 뭐 블록형의 오일로드도 물론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리시즈닝이 들어가니까 어. 아무리 주철이더라도 야 내가 쓰기 불편했어 어려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단 하나 하시더라도 너무나 깔끔하게 매끈하게 쓰시는 겁니다. 무쇠팬인데 네. 오늘 5종 가져가시는데 10만 원대 한 그렇죠. 달에 3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맞아요. 당연히 무쇠기 때문에 어. 모든 여론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인덕션 쓰고 있어요. 근데 금방 예열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우리가 금방 따뜻해져요. 지금 여론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어. 더더군다나 원적의 선이 나오면 어떤 고기가 느낌이냐면 고기가요 어디서부터 안쪽으로 익어가는 이 느낌. 인덕션에서 고객님 이렇게 열 효율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비주얼 진짜 어. 너무 다른 거예요. 소리 들어보시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요 원적의 선이 또 여기서 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여기다가 가니쉬 살짝 얹으시면 되고 어. 뒤집어 볼게요. 어? 인덕션에서도 이렇게 요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딱 뒤집어 보면 너무 빨리 돼요 요리가. 우리가 정말 어. 기대했던 그런 요리 있잖아요. 맞아요. 아,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요리 여기다가 직접 해서 드셔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요리가 너무너무 빨리 되니까요 고객님 그렇죠. 어. 함께 하시고 모든 네. 여론이라고 했잖아요 뭐 인덕션 가스레인지 당연히 잘 되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 오븐 쓰는데 괜찮을까요 위에 소스 네. 바로 부으셔도 나중에 그렇죠. 설거지 걱정 줄일 수 있는 이런 무쇠 진짜 여자들의 로망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대로 다 담아놨고요 네. 네. 나는 무슨 되는 거 이거 약간 빵을 하나 구워도 그러니까 달라요. 고객님 저희가 빠에야 지금 보시면은 빠에야 지금 둥근 요런 팬 앞에다 놓고요. 감독님 여기다 쫙 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부끄럽다. 이런 둥근스러운 빠에야뿐만 아니라 사각의 스퀘어 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물이 약간 쉐입이 독특한 거는 무쇠팬에선 더더욱이 만나시기가 어렵거든요. 힘들죠. 네. 아, 힘들어요. 근데 오늘 5종을 다 드릴 거예요. 네. 다 무쇠팬으로 쓸데없는 그렇죠. 걸 끼워넣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후라이팬도 사이즈별로 사각 스퀘어팬에다가 냄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양손용으로까지 네. 오늘 5종을 다 챙겨드리는데 한 달에 3만 원대. 나 그동안 무쇠 갖고 싶었는데 네. 남시간 얼마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동주문자 스마트폰 앱 연결로 28분 안에 들어오세요. 크림옵TV 화이팅!